미니 코리아가 순수전기 모델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뉴 올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의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뉴 올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은 지난 2017년에 출시된 2세대 모델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3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자 미니 컨트리맨 최초의 순수전기 모델입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한층 커진 차체와 보다 넓어진 공간,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강력한 주행 성능 등을 갖추어 도심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아우르는 순수전기차로 거듭났습니다. 외관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차체 표면과 더욱 커진 휠 아치, 세로형 디자인 요소들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미니 고유의 독특한 프론트 그릴과 각을 강조한 헤드라이트가 존재감을 높이며 세로형 리어라이트는 슬림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거듭나 차체 후면이 한층 넓어 보이도록 합니다. 차체는 이전 세대 미니 컨트리맨 대비 길이 130mm, 너비 20mm, 높이 60mm, 그리고 휠베이스가 20mm 증가해 소형 SUV로서 한층 여유로운 실내 공간 및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깔끔한 첨단 분위기로 거듭났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한 원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하여 선보이는 원형 OLED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화질과 신속한 반응성을 통해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니의 최신 운영체제인 미니 오퍼레이팅 시스템 9를 탑재해 티맵 기반의 한국형 미니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차량 내 게임 기능,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서드파티 앱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뉴 올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미니 컨트리맨 2에는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5.5kgm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전륜에 탑재되며 미니 컨트리맨 SEAL4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돼 합산 최고 출력 313마력, 최대 토크 50.4kgm을 발휘합니다. 미니 컨트리맨 2는 클래식 단일 트림으로, 미니 컨트리맨 SE는 페이버드와 JCW 트림으로 선보여 총 3가지 선택지로 제공됩니다. 완전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는 약 310에서 350km로 예상되며 가격은 트림에 따라 미니 컨트리맨 2가 5,600-5,800만원, 미니 컨트리맨 SE가 6,200-6,700만원 선이 될 예정입니다. 뉴 올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의 이번 사전 예약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부터 미니 샵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오는 6월 이후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7년 만에 완전 변경 전기차로 재탄생한 3세대 미니 컨트리맨 사전 예약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